항상 세 걸음을 앞서야만 해요. 햄들레이 미니언 생성까지 원파이니 케이틀린 정글입니다. 아주 그냥 원파이니 오씨 아씨 아 잠깐 대사칠 시간 줘야지. 오 어? 근데 얘네도 조합이 좀 많이 무서운 조합이네요. 얘 좀 어떻게 하자. 제발! 아! 아! 킬 좀 제발 술로 먹여 술로 먹여 술로 먹여 술로 먹여 술로 먹여 너 술로 먹여 술로 먹여 이 자식 진짜 이 자식아. 나이스. 아 킬을 못 먹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번 판에는 아주 극도로 강력한 최강 저격 스케이트링 전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치사한 놈들이에요. 대사칠 때 나오는 건 진짜 반칙이거든요. 와 이 형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지. 와 진짜 착하다. 오빠 진짜 최강을 가야 되는 판이다 이거. 그러면 아씨 이거 어떡하냐. 럭스 형 개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럭스니까 멀리서 때리면서 형 좀 버틸 수 있잖아. 좀만 버텨봐. 일단 사실 부시에 들어가면 저격이 두 배로 차가지고 부시에서 먹고 싶은데 그래도 화이팅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너무 금방 죽는데요? 도저히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녀석도 나름 딜견을 잘 해놨기 때문에 계속 깝치려고 할 거거든요. 이럴 때 저의 케이트리지 들이닥치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 죽겠다, 죽겠다. 이거 어떻게 잡아줘? 아, 덥도 없어가지고. 베이스 올 때까지 뻑일게요. 아 플래시까지. 아 근데 이거 너무 형 족같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어 나이스 잘했다. 아 아니 내가 그냥 가는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죽으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형님 진짜로. 캡틴 럭스의 힘을 보여주마 이 자식아. 이거는 근데 좀 많이 망했는데 천천히 갈게요. 지금 갱발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와. 캡틴 럭스의 힘을 맛봐야지 이 자식아. 라인까지 밀어드릴게.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어 형. 그렇지. 여기까지 밀고 가야지 형. 여기 그냥 다리우스야 형. 쫄지마. 상대 정글 다리우스야. 우리 캡틴 럭스를 이길 수는 없다고. 그래 이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챙겨드리기. 그렇죠 이게 바로 베스트 키팅입니다. 하, 다시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에요. 그렇다면 뭐 알아서 라인 밀면서 잘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굴레 먹으러 가자. 사실 미드방태호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려주고 싶거든요. 1, 2, 3 KD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받을게요. 크라켄을 먼저 가고 크라켄에다가 잠깐만 크라켄에다가 무대를 가는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아 너무 아쉽게 무리하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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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아, 알았어 나 안 건드릴게. 아니 이번 판에는 던연계를 할 친구들이 너무 많네. 이러면 저는 해피스마일이거든요. 던연계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형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수형님은 초반에 저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저까지 말리겠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전 이미 현상금을 들고 있는 꽤나 괜찮은 저격수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되게 큰 배신감을 느끼겠거든요. 몸값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요. 이 빠졌다? 진정한 전문가. 제발! 그렇지 너에게 다 끼를 밟아라! 밟아! 그렇지 이거야 이게 케이틀린이에요. 럭스형 너무 좋았다. 먹어 편하게 먹어 형. 그렇죠 완벽하게 미니언까지 마지막에 도와주잖아요. 이게 케이틀린 정글이 구데이 같아도 이 덫이 진짜 확정 CC가 있는 조합이랑 같이 하면 이 덫이 진짜 역겹거든요. 베스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게틀럭스가 원래 괜히 롤드컵에서도 사기인 게 아니거든. 뭐야 제이스용 혼자는 자립심이 강한 형이었구나.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난 진짜 다 풀렸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럭스 형이 굉장히 사리만 가서 그냥 기분 좋게 잘해줘요. 근데 럭스 형 너무 귀여워. 저렇게 멀리서 사리는 게 원래 럭스거든요. 레드까지 먹고 올게요 이거는. 6레벨 좀 찍고 싶어서. 야 다리수 바쁩니다. 아 내가 먼저 찍어주긴 했는데 늦었나? 오늘 뭐 골렘을 먹자. 좀 사려봐봐 수영. 나 지금 골렘만 먹을게. 골렘만 먹고 금방 간다. 아 애쉬가 6레벨이 돼서 저 궁극기가 지금 6레벨 됐는데 궁극기 없어가지고 궁이 있으면 또 같이 재미를 보기가 좋거든요. 해봐. 고마워, 땡큐. 고마워, 어? 아, 개깝이야. 플래시 뭐야. 아, 회복이랑 다 뺐다. 미안.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경험 좀 빨면서 가자. 6레벨 찍으면 결과만 하거든? 뭐라! 이런 망치한 녀석. 그렇지 어디 까불고 있어 파이크야. 최고골드까지는 빼먹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최고골드는 혼자 드실 수 있게끔 할게요. 잠깐만 이거 크라켄이 안 나온다고? 한번 먹을게. 셋에서 질질 할게. 형 라이저 더 하려면 더 해. 미안해 나 크라켄 진짜 뽑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근데 럭스 형이 죽어버렸네. 오케이 내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위기에 넘겼지. 바로 불어 먹으러 갈게요. 이 다음에 이제 무한의 대금을 올려주게 되면은 저의 사실상 완벽한 진짜 저격수 케이틀린이 완성되거든요. 무한의 대금을 2코로 올리면은 딜이 장난이 없어요. 아 뭐하죠? 빼야 될 것 같은데? 걔 밀쳐봐봐! 아니 형님 너무 안 타가시네. 너무 아쉬운데? 좋았다. 그냥 개판인데 개판이긴 한데 개판으로 하자. 여기 밀자 이거 그냥 같이 온 김에. 여기 사람도 없거든. 억서 케이트린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밀어 이씨. 이씨 형 올라가. 럭스 형님은 사실상 제가 신절 좀 많이 베풀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 파먹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블루 쪽으로 보통상 같은 건 가겠지만 좀 블루 쪽으로 안 가요. 이걸 확실하게 먹어서 바텀을 시키면 확실하게 도와드린 다음에 갈 겁니다. 근데 팡테온이 미드가 붕어있을 것 같은데. 팡테온아 너 미드 안 오니? 칼부나 먹을게요. 이거 너무 대기 타는 것도 좀 별로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와서 이미 사실상
대중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은 그저 모형지물일 뿐이죠. 나쁘지가 않거든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정글 먹자. 그다음에 사실 이 다음에 슬슬 Q보다는 더 슬슬 선마 해주고 싶어. 왜냐면 어차피 이게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선마가 그닥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인기 사고 보든가. 그렇지. 이게 바로 케이틀린이야. 원래 같았으면 대신 쓰는 방법이 또 소울캐인 건데 제가 아주 귀엽게 공격을 도와드려가지고 소울캐를 오히려 그냥 Q선마 하자. 솔킬을 오히려 킬각으로 만들었죠. 미드나 밀어 형. 그러니까 밀지. 그냥 먹으니까. 블럭까지 먹어주고요. 근데 상대 조합이 생각해보면 오레이디여가지고 아 그 6개 사는데 이거 10만 닌탑 갈까? 어차피 캐틀리냐서 킹탑으로 때리고 싶지. 킹탑도 세긴 한데 크라틴이어가지고 원래는 드락사를 가는 게 맞긴 맞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걸로 조달려면은 그래도 평타를 뽑아주고 피해가 싫잖아요. 와이랑 올려 그냥 끝까지 나 교육으로 갈 거야. 와 근데 다리우스 정글 처음 죽었네. 다리우스 정글 진짜 처음 본다. 다리우스 정글 원래 저마고 저 말고 진짜 한 사람 저 진짜 아예 처음 보는데 굉장히 약간 신기한 형님이네요. 바텀 붙어줘야지. 이거 먹고 바로 바텀 붙어서 개쎄거든요. 바로 이거 쿠킹해주고 어? 그럼 공기 싸보던가. 아유 맛있다. 어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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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바로 이까지 털어버려야지. 참 아닌데 케이틀린 정글 너무 듬직하죠? 바로 AQ형 편하게 라인 줄 수 있도록 강염치까지 쳐주고 여기서 대포 할인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순간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기 전에 뭐하죠? 이거 당해주고 싶은데 그걸 막으러 갔네. 이 와중에 그럼 이건 내 거야 이 자식아. 맛있다. 붐 자식아. 아 근데 럭스 형이 왜 자꾸 죽지? 아 럭스 형 형 죽고 당하면 안 돼. 어차피 해놨구나. 귀엽네 탈출하는 거. 어렵다 못 잡는데. 아 저 탑도 개오반데? 아니 럭스 형 잠깐만요. 이거 도망친 게 아니고 탑으로 간 거였구나. 죽일래? 너 나를 물어? 고맙다. 고맙다. 이리 와. 벗, 벗. 벗, 이 자식아. 빚어. 진짜 개꿀잼이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타워가 왜 이렇게 다 밀리죠? 분명히 아까까지 타워 우리가 다 이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좀 용을 좀 원래 사실 용까지 이어갈라 그랬는데 이때가 부서지고 있어가지고 용을 못 먹었어. 뭐 이런 게임에서 용을 잘 챙겨놔야 되거든요. 현장이라도 할게요. 이 게임 진짜 끝난 게 나 이제 뭐 해야 되고 나와가지고 형들. 그리고 이 케이틀린은 저격수 케이틀린이 아니 이게 정글 케이틀린이라 가지고 솔직히 좀 이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또 먹이잖아. 쪼박이잖아. 그래 넌 계속 더 연계 당해서 죽는 거야. 또 최대가 상대 쪼박이가 많거든요. 뭐야 이거 벗 이 자식아. 벗 벗 벗 벗 으쌰 애쉬랑 나란히 때리니까 너무 재밌는데? 애쉬야 우리 같이 바론이나 먹자. 아니 바론이 아니라 용이나 먹자. 아 뭐야! 아 이렇게 노잼으로 끝나네. 아 저 재미는 있었는데 아
좋습니다.